함수 y는 2의 x-1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 위의 두점 AB. 함수 y는, 자, 이거는 좀 고칩시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고치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면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위의 두점 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다. 이랬네. 어떤 오, 저 그래프를 좀 보면은, 자, 이거는 y는 2의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팽이동한 거죠. 그럼 이거는, 이걸 보면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팽이동했죠. 이두 함수의 관계는 원점 대칭이죠, 지금. 원점 대칭입니다. 즉 이런 식이죠. 뭐 2의 x 제곱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되어 버렸죠. 요런 식으로. 잘안될 때는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 y축 대칭 이동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두개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팽이동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의 x좌표는 3분의 5. 요 요거 좌표를 A라 합시다. B의 x좌표를 B라고 하고 D의 x좌표를 D라 합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D를 3으로 나눈 게 X좌표 3분의 5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D는 5가 됩니다. 삼각형 ABC. 자, 요거 A의 X좌표를 A라고 B라고 C라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3으로 나누면은 3분의 2가 되고,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D가 C의 좌표보다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을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A, B, C, D, C, D 이렇게 됐을 때, D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C의 오른쪽. 그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A, B와 B, D의 중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AB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A, C는 평행사변형 A, B, C, D의 대각선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는 형태는 다시 그려보면은 대충 보면은 AC가 대각선이 되고 D이 되고 A, B, C, D 이런 식으로 돼야 되네. 그래야 이거 AC가 대각선이 될거 아니야. 이거 D의 좌표가 C의 오른쪽에 있고. 자,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원점 대칭이니까 그죠? 원점 대칭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좀볼수 있어. 이게 A, 만약에 이게 A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C가 되고 이거 원점 대칭 이렇게 되고 요리 되면 얘가 B가 되고 D가 되는 뭐 요런 구조를 볼수 있어. 자, 물론 이게 0,0이겠죠? 자, 이것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팽이동함 시키게 되면은,
되고, 다음에, 자, 이게 A. 다음에 여기 그대로, 그죠? 이거죠? C. 자리 되고, B, D. 자, 이렇게 팽이동 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 점, 자, 여기는 1,3이죠. 자, 점대칭이랑 마찬가지다, 그죠? 1,3 대칭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팽의 4변형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팽의 4변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용이 될게 위에 보면은, 무게중심의 좌표일 때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좌표 3, 3분의 5고, 저, 자, 그 다음에, 저, 우리 이거 A, A에 요거 X좌표는 A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 C는 C라 합시다.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C에 2로 나눈 게 요거 1이 돼야 되잖아. 1이 돼야 되고, B에 B, D에 D에 요것도 B 플러스 D를 2로 나눈 것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C는 2고, B 플러스 D도 2가 됩니다. 자, A 플러스 C가 2면은 여기에 대입하면 A 플러스 C가 2잖아요. 이게 2가 되면은 B는 0이 되고, B 플러스 D가 2면은 여기 B 플러스 D가 2면은 A는 3이 됩니다. 자, A가 3이 되면은 C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0이면은 D는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A는 그러면은 3, 자, 이 대입해야 되겠죠? 이게 대입하게 되면은 3을 대입하면은 4, 7. 3,7이 되고, 그다음 B는 0이니까 0, 0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3. 2분의 7이 됩니다. 자, D는 2니까 2, 뒤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입할까? 여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5가 되네요. 2분의 5가 되고,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런 다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AB와 BD 중점을 지나는 BD의 중점, 자, 1,3이죠.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자, 그럼 이거죠. 이렇게 요렇게 원을 그렸다 이거지. 그렸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자, 이거 보면은 이것의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1분의 3-2분의 7이 되고, 이것은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여기는 3 빼기 1, 2분의 7 빼기 3, 4는 2가 됩니다, 이 기울기가. 그럼 이 기울기가, 이두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곱이. 그러므로 이건 직각이네. 직각이므로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네요.
기름으로 하는 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냐면은 이 위에 있죠. 저 AB 위에 딱 이게 중점이 있죠. 중점. 중점이 있으므로 이게 중점 됩니다. 그러면은 3하고 0 더한 거 2분의 3이 되고 7 더하기 2분의 7을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2분의 3, 자, 이거는 2분의 14 하고 14 더하기 그럼 21 되고 그럼 요거를 2로 나누면은 2분의 3, 4분의 21이 되죠. 거기에 뭡니까? 이거를 원의 중심 좌표 AB를 했고 두 상수 AB에 대해 A분의 B. A분의 B. 그럼 A분의 이게 요 A가 되고 이거 B가 되겠죠. 물론 이 A하고 B는 다른 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4분의 21 이렇게 되는 것이는 4 곱하기 3분의 21 곱하기 2는 7, 2, 2분의 7이 됩니다. 2분의 7이 되고 그 다음 물어본 게 뭐냐면은 ABCD의 넓이를 S라 할 때, 자, 요거는 지금 M이고, 자, 넓이. 넓이는 이제 뭐 간단하죠. D가 삼각형 4개잖아요. D가 삼각형은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죠. 요 거리. 거리 갖고 왔어요. 거리는 요 1,3하고 0,2분의 7까지 거리니까 루트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이고는 1 플러스 2분의 4분의 1이 되고는 4분의 5, 2분의 루트 5가 되고 그다음 이 거리 자, 이 거리는 거리를 가져왔어 루트 3에서 1 빼면은 4 플러스 7에서 3 빼면 4, 16은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가 됩니다. 이것이 곱하기 4를 하면은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고는 이렇게 되고 10이 됩니다. 자, 이것이 S가 되죠. 그 다음 원하는 게 m 곱하기 s 그럼 m 2분의 7 곱하기 10은 35가 됩니다.